백성들보다 더 배부를 수 있나? 아니, 이게 뭐냐? 이거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창 딸기 아니냐? 그 녀석 만나겠다. 선생님, 이 딸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향기롭습니다. 향기롭습니까? 이게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여러분! 네! 네. 비밀로 해주실 거죠? 네. 같은 아이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아니 그럼 어쩝니까 나으리. 그러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보거라. 도대체 이 딸기 하나의 목숨을 걸 일이 무엇이냐? 이 딸기는 그냥 딸기가 아닙니다. 이 딸기는 저희 아버지의 목숨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곳 거창에서 딸기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셨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년 관할 딸기 30근을 세금으로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저 임금님께서 저희 고창 딸기를 최고라고 칭해버리시니 딸기 100근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번에는 흉작이다. 이리 장을 내답할 것도 부족한 마당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국 세금을 내지 못해 관아로 끌려가셨습니다. 어찌저찌하여 저 친척네 딸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가져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예쁜 나비를 만났지 뭡니까. 그 나비를 쫓다 그만 딸기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합니까.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은 이 모든 게 제 탓이옵니다. 아, 딸기야. 아, 딸기야. 기껏 돈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죄 없는 백성이 고생이 만족하냐 아니구나. 꼬마야. 네? 이건 네 탓이 아니다. 이건 나라에 해가 되는 돈벌레를 관리하지 못해 백성이 피해를 끼치게 한 나라의 탓입니다. 꼬마야. 네가 관아에 가면 아무도 네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터이니 내가 얘기해보겠다. 내 이야기는 믿어줄 터이니 너는 집에 가서 아비를 기다리고 있거라. 네, 꼭 돌아오게 하겠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은 달고 맛있는 딸기를 배불리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음이 정말로 가상하구나. 이 맛있는 딸기를 배불리 먹고 싶어서라도 내 꼭 약속을 지키겠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버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에 오니 정말 좋구나. 그래, 딸기라도 먹으니 달팔하네. 지리산은 오늘도 좋아 보이는구나. 선비란 시대를 앞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욕심에 가득 차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니 이방을 포함하여 육방 모두를 물고를 내어야겠구나. 찾아 계시옵니까, 사또? 그래. 어제는 너희를 어이없이 보았건만 듣자 하니 이곳 백성들이
너희들의 등살에 떠밀려 죽을 뻔하였다고. 어디서 들으셨는진 모르나 저희는... 네, 이놈! 주리를 틀어야 사실대로 말하겠느냐? 사또, 그게... 사실은요... 그래, 사실은... 제가... 죽거라, 형방! 예, 사또! 형틀을 대령하여라! 미리 준비했죠? 그래. 고리에 한복을 끊을 것이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겠사옵니다. 저희 모두 형망의 말대로 다 함께 할 것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곤장을 때려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예방이 먼저 곤장 100대를 맞아볼까? 삼정이 문란하게 만들어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되겠는가? 너희들의 죄를 물어 모두 옥에 넣어 곤장에 주리를 틀어야겠는데 어찌해야 쓰겠느냐? 앞선 사또들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배운 사람으로서 임금이 그릇된 길을 가도 목숨을 걸고 상소해야 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거늘 목숨을 걸고 고해야지 죄를 지어 목숨을 연명해서 해야 되겠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아침에 바치거라. 새끼밥과 간식, 술과 음식 모두니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사또 질문이 있어옵니다. 난 질문 받을 생각 없다. 어디를 가는 거냐? 휴대폰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폰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면 안 되겠사옵니까? 톡? 네, 카톡. 카톡? 네, 카톡 말입니다, 카톡. 그 나는 폰이 없느니라. 아, 그건 이 폰을 한 열흘만 빌리자. 에? 제 폰은 구형이고 이 관객분의 폰이 지난주에 나온 신형이라 아주 좋사옵니다. 꼭 너의 폰이 필요하니라.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어서 올라오게. 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참. 그리고 내일까지 동원의 곡가는 다 채워놓거라. 그래야 내일 웃지. 아니면 곡소리가 나올 것이니라. 만약에 어긴다면 경방! 분부대로 형태를 준비하겠나이다! 내 친구 안 오면 어떡하나? 저 사람 나만 미워해. 내가 왕을 하도록 하겠네. 자, 틀어내. 나와. 자, 위치로! 위치로! 대박. 우리 이마에 있는 거 모여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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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이나 저쪽으로 가서 관객분들에게 부치기를 해주고 보라. 여기 계신 관객분에게 마사지를 좀 해주고 보라. 대박.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자. 오늘도 고생했네. 그래. 네, 밥도.
이렇듯 신간 사또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보다 맑고 대쪽보다 푸르고 곧으니 이는 청렴이라 하겠다. 관하의 관직들과 백성들은 신간 사또를 마음으로 따르고 몸으로 실천하고자 애를 쓰지만 모두